딴짓하다가 드디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올해 첫 한치.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거제도 왔어요. 거제도 구조라항 거제 대구낚시 뉴 밴쿠버호. 오늘 날짜가 6월 9일. 아직 6월 초순이라서 이렇게 뭐 피딩이 엄청나게 이루어져서 세 자릿수가 나오고 그 정도는 아니니까 큰 기대는 안 하고, 원래는 한치를 노리고 왔는데 출조점 선장님께서 추천하신 방법은 한치가 안 나오면 갈치 지깅을 해라, 내지는 갈치 지깅도 하고 전동릴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한치도 같이 하고 해서 갈치 한치 병행입니다. 아, 오늘은 한치 좀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용왕님이 주시는 만큼 예, 즐겁게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봤네요, 구조라. 포인트에 도착해서 푹 내리고 계십니다. 홍도를 지나쳐 왔는데 6시 10분쯤에 출발을 해가지고 7시 20분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1시간 10분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해가 지고 있고 지금 시간은 7시 30분쯤 됐어요. 부산에 계시는 조사님께서 집어대고 10시 이후에나 한치해라 하셨으니까 자주 다니신 분께서 조언해 주시면 따라해줘. 저 같은 초보는 이 녀석은 이카메탈이랑 애기 스테 이거는 떼고 갈치 지깅부터 하겠습니다. 로드는 모차르트 8초 이카메탈 602 라이트 됩니다. 릴은 금양 이지스 수심 측정 릴, 그리고 또 하나는 모차르트 이카메탈 2 전동 릴에 물려놨고요. 원줄은 컬러는 블랙, 호수는 0.85. 그리고 채비의 기둥줄은 와이어로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50cm 단위로 3단 갈치 메탈부터 해보겠습니다. 갈치 메탈 100g. 자, 오늘 도착한 포인트 전체 수심은 97m. 97m가 나옵니다. 표충 쏘는 22도. 오호, 이야. 대박인데? 오늘 50에서 60 사이. 와, 50에서 60 사이 한치 집어넣게 되니까 초반엔 갈치지깅 해라 하고 부산에 계시는 조사님께서 조언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 수심은 집어가 되기 전 30m로 맞추겠습니다. 이카메탈은. 그리고 갈치지깅은 50m, 60m라고 하시니까 챔질하고 챔질하고 60에서 50m라고 하시니까 50m까지만 해보고 다시 내려보겠습니다. 현지 사장님께서는 살짝 들었다가 놨다만 하라고 하시던데, 요즘엔 출조를 나가도 한치다 그러면 기대가 별로 안 돼요. 큰 뚝방만 치고 다니는데. 오, 히트! 시작하자마자 히트하셨네. 사장님 몇 미터예요? 38m예요. 38m? 조금 떴나? 오, 사이즈 좋다. 와. 38m래요. 와, 사이즈 좋다. 오, 같이 나온다. 한 15m, 10m에서 15m 사이 한치 나왔습니다. 좋았어. 한치가 비치면 무조건 한치죠? 한치가 나오는데 갈치를 하면 안 되지. 와이어 채 위에 입질 없으면 모노라인 놓고 보겠습니다. 체력전. 초반부터 너무 힘들만. 예,
계속 있었나 본데. 아, 올해 딴짓 하다가 드디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올해 첫 한치. 힘들다. 첫 한치. 지난번에 오징어 방생했으니까. 이거 뭐 저킹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네요. 그냥 들고 있으니까 와서 묵니다. 한치 더. 오, 여기저기 한치. 사장님 얼마 주셨어요? 20m요? 그럼 아직 어군 안 잡혔네. 저는 10m 나왔는데. 어우, 왔어. 한치 좀 잡자. 아이고, 구경됐으니. 그래. 근데 엄청 예민하네요. 아까 선장님 말씀해주신 수온이 22도였어요. 거치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주 끝에만 살짝 건드리다가 천천히 그때 타다다다 조금만 해줬더니 바로 오네요. 오. 뭐야? 갈치야 뭐야? 가만히 있었는데. 예? 예. 한치인지 갈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스테이요, 스테. 한치네, 한치. 20m에요, 20m. 와, 사이즈 좋다. 와, 벌뚝 한치. 고추장 문에요, 고추장. 자. 이제 세 마리지만, 오, 나 갈치인 줄 알았어. 아우, 겨우 세 마리만 잡았는데도 이렇게 기분이 좋네. 와, 갈치 무작위 나오구나. 아우, 한치 나와. 갈치예요? 오, 한치네. 한치는 좀 있다 하고 갈치를 많이 잡아라. 아, 사모님 말씀 들어야죠. 쿨러 채우라고 하시네요. 쿨러. 어우, 히트를 하면 여기저기서 히트를 하시는구나. 고등어인 거예요? 잠시만요. 이야. 오. 이야, 갈치 손맛 좋다. 자, 쭉 달려오다가 덜컥하고 하네. 덜컥. 지징이도 재밌어. 지난번에 딱 한 마리 잡아봤는데. 이야, 꽁지 또 물렸네. 그래, 임마. 얼른 빼줄게.
고등어. 사지? 와. 지깅으로도 사지 나와요. 와, 크다. 아, 이거 당황해서 입질이 두 개가 와가지고 엉켰습니다. 근데 캠을 안 켰네. 여섯 마리인데. 오. 당황이면 안 돼, 이렇게. 아이, 그게 참. 둘 다 컸는데. 어우, 사이즈 좋아. 저런 사이즈 나옵니다. 피딩이 언제 걸칠지 몰라가지고. 끊어 먹었으니까. 0점은 틀어지면 없네요. 다시 12 있길 바라면서. 좋아. 15층이, 오, 이야. 오늘 드디어 한치 구경합니다. 아. 뭐 엄청 폭발적으로 보이기는 아닌데, 그래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12m에서. 아, 크다. 와, 50은 되겠네. 와, 제일 크다, 제일 커. 대왕한치, 대왕한치. 그린 번개, 파란색 번개, 그거 딱 한 개가 제일 잘 물었는데, 그게 아까 원줄 풀으면서 합사를 조금 당겼더니 그 부분만 딱 날라가 버렸네. 아, 그 한 개밖에 안 갖고 왔네. 히트? 보신다. 옆에 사장님 대왕한치 잡으시더니 계속 잡으시네. 오, 쌍거리다. 이야, 사진 찍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쌍거리, 쌍거리. 사장님 계속 10이에요. 축하는 해드려야 되는데 왜 저한테는 안 오지? 이야. 배고플 때냐? 아, 120대 항상 엄청 150대 나오네. 지금 물이 갔다. 물이 갑자기 어디 뭐 가다. 한번 안 죽나? 고수. 어? 고추.
진짜 맛있네요. 자, 오늘 와, 또 뭐 큰 거 그러셨나? 이 고등어 같은 거 아닐까요? 갈치? 오랜만에 한 마리 왔네요. 정말 오랜만에 한 마리 왔어. 같이 몇 메다 합니까? 이게 13m예요. 움직이는 거 보면 굳이 액션을 안 줘도 되겠네. 그냥 살살 오르내려 그냥 그것만 하네요. 7마리. 와, 갈치는 진짜 잘 나오네. 사이즈도 크네요. 갈치나 잡을까? 그냥 하나 물려있네. 거치에 나도 잡힌다니까. 8마리. 2시가 다 돼가는데 한치는 2마리가 참 힘들 것 같고, 얼굴 구경했으니 만족할랍니다. 수온 좀 더 오르고 장마철 지나가고 그러면 한치가 좀 많이 나올까요? 갈치는 외줄로 많이 잡았으니까 욕심은 없는데, 다들 잡으시고 손맛 보시는 거 보니까 조금 하고 싶네요. 하고 싶어서 갈 때까지 갈치 지깅 좀 해보겠습니다. 전동기는 그냥 그대로 두고 수동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집어가 돼서 어떤 컬러든 잘 나오는 것 같으니까. 내리자마자, 와. 아이, 떨어졌다. 이래. 다시 물었어. 작다. 자샤, 기다려봐. 외줄 낚시할 때 보니까 갈치를 바닥에 좀 놨다가 죽은 후에 그다음에 집게를 잡아서 넣더라고요. 자, 죽으려고 이제. 자, 어우, 와, 딱 그 지점이네. 40에서 45m요.
몇 미터예요? 50m. 그래. 가끔가다 이렇게 덜컥. 어우, 버텨. 크던 작던, 이 버티는 손만. 아이고, 풀치. 몸뚱이에 걸린 녀석들은 이게 안 좋아. 호호, 꼬리 헛겁네. 딱 미끼용인데. 중간에 걸리니까 손맛이 더 좋네요. 작은데도. 외줄은 눈맛이고, 지깅은 손맛이고. 어후. 아, 빠졌어. 엉키신 것 같은데? 엉키신 거 아닐까요? 사장님 엉켰죠? 누구랑 엉켰는데? 예. 엉킨 게 아니었네. 뭐 그냥 묵직한 손맛이야. 떨어지는 거 받아먹는 거예요. 옆구리인가 보네, 또. 묵직한 거 보니까. 허허. 그래도 괜찮네. 아우, 한치 잡으셨어. 붉은색하고 지브라 있는 거 이게 잘 먹네요. 은색에 그것도 잠깐 먹다가 말더라고요. 붉은색이 제일 좋네요.
갈치지깅이 다른 건 몰라도 손맛은 진짜 41m 근처에서 아 이런 근처에서 그냥 위아래 접힌만 하면 지가 와서 알아서 물어줍니다. 올렸다가 내리는데 원줄이 턱하고 안 내려가네. 41m에 막 그냥 계속 41m 그냥 뭐 10마리는 뭐 그냥 나오네. 진작 갈치나 칠걸. 이 외주를 한번 갔다 와서 41.5m네. 어우, 한치. 대구지깅에 비하면 이거 애들 장난이죠. 대구메타 400g짜리. 바닥에 30cm 띄우고 계속 진종이라는 거. 갈치지깅은 되게 편한 낚시야. 빠졌다. 어? 어? 안 빠졌나? 안 빠졌네? 치. 릴링 끝까지 해봐야지 하는구나. 아, 몸에 라인이 담겼다가. 갈치지깅 했으면 이거 채웠겠는데? 아우, 어, 고기가 내려갔네. 어우, 이야, 씨. 55m에서 걸었어요. 어우, 교통사고요? 맛이 제일 좋았는데 이제 줄 감긴 거 풀렸나 봅니다. 오 이거 주댕이면 힘 좀 쓰는데? 어? 아씨 다섯 빠졌네. 아 자식. 와 꽤 컸는데. 옆구리에 걸린 것 같은데? 그렇지, 옆구리. 41m랑 55m랑 폴링되는 그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55m에서는 좀 더 큰 게 나오고 41m에서는 토치가 나오고. 물속 사정은 제가 모르니까. 55m인데
자, 40m 적혀 있는데 없으면 55m지. 어우, 한치 잡으셨어. 막판에. 네, 이 정도 입질이면 갈치로드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광어다운샷이나 그런 로드 갖고 오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TV 연질이고 그러면 분명히 그 손맛 이런 건 더 좋겠지만 광어다운샷 로드도 손맛 좋아요. 뭐야? 39m네? 오히려 더 떠있네? 대통사고인데, 이거? 위에 떠있는 녀석들은 조금 작네요. 그리고 날씨 참 좋았는데 처음부터 갈치 징기를 했더라면 뭐 항상 초조 마무리에는 후회가 남으니까 많이 잡았던 적게 잡았던. 아니 요즘에는 꽝을 치고 다녀가지고 이거. 자, 55m 적킹 한번 해보고 없으면 40m까지 15m 야속하네. 한치 오늘 한치 8마리 잡았습니다. 집에 가서 집사람이랑 애들이랑 딱 한번 맛있게 먹을 반찬거리 잡았습니다. 아, 올해 처음으로 한치 회 먹어보겠네. 네, 현재 시간 4시. 오늘 4시 반에 철수하겠습니다. 아, 좋아 좋아. 슬슬 다 정리들 하시네요. 저도 이거 바닥 한번 찍고 바닥부터 조킹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아쉬운 점은 괜히 고집 때문에 어근 잡히지 않는 한치 끝까지 노리지 말고 한 중반부 아니면 초반에서 중반부 넘어갈 때 그때쯤 마음을 다 잡고 갈치 지기 했더라면 마리수 카운팅을 한치 8마리에 쓰지 말고 카운터기를 갈치에 썼더라면 어땠을까 재밌는 상상도 해봅니다. 후회도 조금 하면서. 아싸, 40m에서 왔어 있지. 하고 참 아들내미랑 오면 진짜 좋아할 텐데. 예, 막판에 한치가 떠다니네. 아직도 집어가 안 되나 봐요. 오, 애기인데 40m 있었구나. 어우, 턱하고 그냥 갈치지깅 진짜 재밌네요. 어우, 의외로 재밌네. 소소하게. 그렇지, 이렇게. 어우, 40m에 아직 어근이 있어. 와우. 집에서 잡아서 먹을 거면 무슨 상관입니까? 반찬거리 정도가 아니고, 이거 동네 잔치에도 될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 교통사고. 역시 꾼들은 어쩔 수 없어. 이번이 마지막 캐스팅 하면서 또 던지고 싶죠?
4시 반에 철수를 하신다는 건지 지금 시간 좀 확인하고 차곡차곡 정리도 좀 해야 되니까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시 반에 철수하신다고 하셨고 저희 라인은 전멸하셨고 자 성적표가 조금 초라하죠? 그래도 집사람 애들이랑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하지만 오늘 제 성적표입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고 처음부터 갈치를 노렸다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어쨌든 오늘 조가니까 자랑은 못해도 꽝은 면했다. 간신히 면꽝 뭐 이 정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오징어에 가려서 그 갈치가 잘 안 보이는데 2시부터 한 조가입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갈치 피딩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때도 계속 고집부리면서 한치만을 했는데 그냥 나름 갈치지깅의 손맛에 좀 눈을 뜬 뭐 그 정도 출조라고 하겠습니다. 생미끼 도전하시기가 조금 좀 버겁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갈치지깅이 정말 재밌네요. 이게 손맛도 좀 그렇고 타 장르와 비교할 수밖에 없겠지만 대구지깅 뭐 이런 거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진짜 자잘한 손맛 보시려면 밤새도록 정말 집어만 되면 손맛 보실 수 있는 장르가 이 갈치지깅인 것 같습니다. 한치 마리수는 좀 아쉽지만은 뭐 꽝조사가 8마리면 면꽝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거제대구 낚시의 뉴 밴쿠버호와 함께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많이 잡으셨어요? 100마리 오버 잡으셨죠? 잡은 거 반은 빠졌어요. 아 근데 반은 빠추셨더라도 재미는 솔찬히 보셨겠는데? 그죠? 나는 더 잘할 것 같아.